좋은 아침입니다. 문목사의 1분 묵상. 오늘 이사야 49장입니다. 49장부터 55장까지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메시아의 사역과 메시지는 세상에서 거부당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입을 칼과 화살처럼 날카롭게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메시아와 그의 말씀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사역은 누군가에게는 무의미하고 헛된 수고처럼 여겨지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수고가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그 수고의 열매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넘어 만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메시아는 비록 그 백성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민족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이렇게 메시아와 그의 말씀, 그리고 구원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 때문입니다. 어떤 현실인가요? 오직 시온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라고 그들은 탄식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현실,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것 같은 현실, 하나님이 잊으신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 때문에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전혀 체감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사랑의 확실성을 증거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 손바닥에 새기시고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없는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메시아가 거부당할 것이라는 예언대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마저 거부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수고는 물거품과 같은 헛된 수고처럼 여겨졌지만 십자가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온 세상에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손바닥에 새기신 그 사랑이 죄로 죽었던 비참한 인생을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